안녕하세요. 달걀 고구림입니다. 오늘은 호야 분갈이를 해볼 건데요. 호야 분갈이가 이거는 행인으로 이렇게 걸어놓은 상태였거든요. 이 아이는 트리플 컬러 호야거든요. 트리플 컬러 호야는 약간 일반 호야, 네드 카노사 이런 아이들하고 조금 다르게 트리플 컬러는 이렇게 색감이, 다른 색감이 나오더라고요. 중간중간에 다른 색감이 나와요. 이 아이는 또 이렇게 섞여져 있어요. 세 가지가 이렇게 섞여져 있어서 아마도 트리플 컬러 호야라고 하는 것 같아요. 꽃은 못 봤고요. 지금 제가 2년째 키우고 있는데, 이 행인으로, 이 화분, 행인 화분에 심어져 있었거든요. 근데 이 화분이 이렇게 막근으로 되어져 있다 보니까는 오래 걸어 놓으니까 이게 툭 끊어졌어요. 그래서 오늘은 이 호야 분갈이를 해줄 거예요. 호야가 너무 잘 자랐어요. 올여름에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올여름에도 호야가 엄청 잘 자랐거든요. 이 트리플 컬러도 적응을 못해서 물꽂이까지 해서 네 번째 여기 화분을 분갈이를 해주고 얘가 적응을 했는데 이렇게 잘 자랐어요. 올해 너무 잘 자랐네요. 근데 이렇게 막근이 끊어졌어요. 그래서 분갈이를 해볼 건데 제가 분갈이를 하려고 행인 화분을 찾다 보니까는 이 행인 화분을 샀는데 이게 거리가 있어서 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서 이게 좋을 것 같아서 샀어요. 근데 좀 작은 게 없더라고요. 이런 식으로 이런 풀분처럼 이렇게 조금 깊이가 있고 이렇게 좀 작은 아이들이 있으면 살 건데 제가 이게 쿠팡에서 봤을 때는 이게 16.5가 제일 작더라고요. 호야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 풀분 사이즈가 딱 좋을 것 같은데 이 풀분 사이즈에 행인으로 되어져 있는 게 없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은 이 풀분에다 분갈이를 해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그냥 사용을 하려고요. 이제 쿠팡에서 주문을 했어요. 이 아이는 이제 한 개 3,900원인가 되더라고요. 이렇게 화분을 이렇게 물받이를 할 수가 있는 아이예요. 물받이를 여기다 이렇게 낄 수가 있거든요. 탁 껴져요. 이렇게. 그래서 물받이를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는 아이거든요. 코코피트로 분갈이를 해주려고 합니다. 이것도 쿠팡에서 주문을 했는데 이게 3개 용량은 작아요. 2리터로 되어져 있는데 이거 3개 해가지고 3개에 7,900원에 주문을 했어요. 다 택배비는 따로따로겠죠? 원래 호야 분갈이는 코코피트나 아니면 그 피트모스 이걸로 분갈이를 해줘도 되거든요. 원래 키울 때 그러는데 저는 이제 큰거 분갈이 했을 때는 미생물 상토로만 사용을 했었어요. 100% 미생물 상토로만 사용을 했는데 그 미생물 상토에도 마사나 펄라이트 이런 게다 들어가 있어서 식물이 자라는데 필요한 영양소라든가 이제 배수 이런 게다 좋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했고 이 호야 같은 경우에는 파치클라다 호야인데요. 이 호야가 이렇게 쑥쑥 너무 잘 자라는 거 있죠? 제가 이 호야를 사다가 작년에는 두번 정도 꽃을 펴가지고 두번 정도 꽃핀 거를 올려드렸었는데 여기에 물을 너무 많이 굶겼더니 이게 대가 목대가 말라 비틀어져서 꽃대까지 다 떨어져 나갔어요. 그래서 여기 분갈이를 해줬거든요. 이 분갈이는 뭐냐면은 하원에서 사온 거예요. 하원에서 제라늄 사올 때 분갈이 흙도 같이 달라고 했더니 이거를 사용하는데 하원에서는 이거를 원예용 화초 사용하는데 거의 다 이거를 사용을 하더라고요. 여기에는 보면은 질석이라든가 펄라이트 이거 나무 껍질 숲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. 이걸로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이게 원예용이기 때문에 뭐 이것저것 다 사용을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이거를 사다가 이 호야는 여기 원예용으로 이거 사용을 했고요. 그 다음에 수국이라든가 제라늄 다 이걸로 심어 주었거든요. 이걸로 분갈이를 해주고 물을 떨어뜨리지 않고 잘 줬거든요. 아무래도 다육이 키우다 보니까 얘네들이 물을 잘못 먹어요. 그래서 분갈이 해주고 제라늄 물줄때잘 챙겨서 줬더니 이렇게 쑥잘 자라는 거 있죠. 그래서 호야도 너무 물을 굶기면 안 되겠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은 이 호야 분갈 여러 가지로 했으니까 이거는 원예용 상토로 사용을 한 거고요. 원예용 상토에는 이런 마사, 이 수피가 들어가져 있더라고요. 그래서 배수는 조금 좋을 것 같고, 그래서 오늘은 이 행인화분, 이 트리플 컬러 이 아이를 코코피트에다만 분갈이를 해줘 보려고 합니다.
농장에 가니까 코코피트로 사용을 해도 100% 코코피트를 사용을 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. 예, 또 심은 지 한참 돼가지고 이렇게 조금 꽉 낑겨져 있네요. 뿌리가 꽉꽉 차있나봐요. 뿌리가 이렇게 많이 차있네요. 그래서 이 아이가 이렇게 뿌리가 잘 내렸네요. 이렇게 깊다 보니까 뿌리가 이렇게 잘 내렸어요. 제일 밑에 경서기까지 닿은 거 보니까 경서기까지 뿌리를 다 내린 상태네요. 미생물로 심었기 때문에 이게 뽑으니까 일단은 흙이 다 떨어졌어요. 그래서 흙채 뭐 이렇게 갖다 심을 수는 없고 이대로 뿌리를 건들지 않고 심어주도록 할게요. 코코피트는 여기 수분율이 높아 보습성이나 아니 통기성이 우수해서 식물 뿌리 성장에 도움을 많이 준다고 되어져 있거든요. 그래서 저도 이 코코피트로만은 한 번도 사용을 안 해봤어요. 오늘 처음으로 사용을 해봅니다. 이 정도 높이가 되거든요. 이게 한 12cm 정도 되어 폭이 돼요. 12cm 정도 되고 여기 통기성을 아니 배수를 위해서 밑에는 마사는 깔았고요. 이게 100% 이 코코피트로 되어져 있어요. 되게 가볍거든요. 여기 코코피트에다가 그냥 바로 심어주도록 할게요. 이게 흙을 가득 안 채워도 된다고 해요. 이게 밑으로 늘어지기 때문에 여기 화분에 이 목대가 걸쳐질 수 있도록 흙을 가득 안 채워도 된다고 하거든요. 근데 이거는 뿌리는 여기 제일 밑에 거는 그냥 잘라주는 걸로 해야 되겠어요. 이 흙을 이 제일 밑에 뿌리를 안 잘려주려고 하니까는 이게 겹쳐요. 밑에 가서 겹치기 때문에 이렇게 잘라주고요. 그래도 뿌리가 정말 건강하게 잘 자랐어요. 화분을 한 얼마큼 채워주면 될까요? 한 70% 80% 정도 위에까지 가득 채우지 않고 한 80% 정도 채워주면 될 것 같아요. 코코피트가 이렇게 가볍고 배수가 너무 잘 되게 생겼어요. 코코피트로만 저도 처음 사용하는데 배수가 아주 잘 되게 생겼거든요. 통기성도 좋다고 하네요. 그래서 호야를 이 코코피트나 피트모스에다 심어주는 게 좋다고 합니다. 그래서 꽃 피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햇빛하고 물을 수분을 말리지 말라고 하네요. 우리가 대체적으로 알고 있을 때 얘네들 너무 과습으로 다육이과기 때문에 너무 과습으로 잘 죽이는 경우가 많아서 물을 주지 말라고 하는데요. 야이 이렇게 배수가 좋은 걸로 사용을 하면은 아무래도 물은 항상 말리지 않고 줘보고 이게 가볍기 때문에 이게 들어보고 물을 언제쯤 줘야 될지 잘 모를 때는 들어보고서 좀 가볍다 싶으면 물을 줘도 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영양제를 농장에서도 보면은 이 위에다가 영양제를 뿌려 놓기도 해요. 그리고 이제 호야는 꽃을 보기 위한 거기 때문에 물론 실내에서 햇빛이 안 들을 때는 입장만 보기도 하는데요. 꽃을 피기 위해서 필요한 영양소를 또 꽃 필 시기에는 줘도 좋아요. 그래서 항상 이제 어느 곳에서 키우냐 어느 분이 키우냐 그거에 따라서 조금씩은 다르지만은 이렇게 채널 보고서 자기가 필요한 거 정보를 얻어서 자기 집 환경에 맞게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. 여기에다가 마사는 제가 따로 올리지는 않고 이렇게 코코피트만 이렇게 올려서 심어 주었어요. 이렇게 심어 주었고요. 이렇게 엄청 길거든요. 이게 엄청 길어요. 그리고 여기에서 보니까는 더 이상 쭉 내려가지 않고서 여기에서는 어느 정도 자기가 스스로 올라오려고 하는 힘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밑으로 그냥 마냥 내려가지 않고 이렇게 중간에서 꺾어서 지 스스로 올라오더라고요. 이것도 마찬가지로 스스로 올라오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코코피트에다만 분갈이를 해줬어요. 이 물받이 통은 이렇게 끼우면 돼요. 밑에다 끼우면 되고요. 저는 뭐 트리플 컬러 호야가 이 정도 되기 때문에 너무 커서 이렇게
따로 풀분에다 심어서 여기 안에다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걸어 놓으려고 합니다. 보이실까요? 멀리서. 지금 2년 정도 된 상토로만 분갈이를 해준 아이가 있고, 이게 원예용 상토로 분갈이를 해준 아이도 있고, 오늘은 이 코코피트로만 또 분갈이를 해줬어요. 그래서 또 분갈이 여러 흙에서 어떻게 자라는지 또 확인도 해볼 겸, 오늘은 이렇게 분갈이 여기 고리를 타이로 만들어서 줄기를 걸어 주었답니다. 이 줄기를 자르면 안 되는 거는 이제 호야 키우시는 분들은 영상에서 많이 보셔서 아실 거예요. 이 줄기를 자르면은 꽃을 필 수가 없기 때문에 줄기는 자르면 안 되고요. 이렇게 올라가다가 제가 내려와서 또 이렇게 감아서 한없이 올라가면은 또 여기에다가 이렇게 줄기에다가 이렇게 감아서 키우시면 됩니다. 또 밑에까지 내려오면 또 위에로 감아주고 이렇게 해서 키우시면 될 것 같아요. 오늘은 이렇게 해서 트리플 컬러 호야를 분갈이를 해봤답니다.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